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가 2017년도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백봉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수상자, 보훈단체장, 관련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보훈문화는 도착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보훈하신 분들을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받드는 사회 풍토가 바로 보훈문화이고 이런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방향이 이번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입니다. 18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는 개인 부문 이명주, 예우 증진 부문 대전 봉사 체험교실, 기념 홍보 부문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 교육문화 부문 신목중학교, 지방자치단체 부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상북도 7곡군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